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파르와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세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한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야긴과 보아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임금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모리아산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도록 명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의 그 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0장 이하에서 기억하고 또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이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시험하는 기준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장 귀중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자리가 됩니다.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이 정말로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입증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런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가장 귀중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고 그렇게 두로왕 후람에게 얘기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당시에 또 건축물이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이 성전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규모가 드러나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높이가 120규빗이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다. 아마 이 성전에 이 성경의 이 기록들이 조금 빛이 바래면서 잘못 표기한 거 아닌가? 성경을 잘못 표기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니라 아마 이것을 읽어서 번역하는데 조금 잘못 본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크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비중에서 우선적이고 그리고 압도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규모를 늘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귀중하고 또 그들에게는 우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성전은 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라. 그리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의 그 씨앗이 되는 약속의 근거가 되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받으시도록 하는 그의 하나님께 받은 믿음에 대한 그의 검증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곳,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을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성전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곳,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가장 귀중한 곳,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일생 동안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험받는 것. 그것이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에 나올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복을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복은 사모하는 마음이고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정결한 순수한 심령이어야 되는 줄 압니다. 성전에 올 때마다 뭔가 기분이 상해 있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죄로 인한 것인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불화하게 만들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몸이 아픈 데가 있는 사람처럼 이 영적인 상태가 뒤틀린 상태로 뭔가 불편한 상태로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합니다. 교회가 마음이 뒤틀리고 불편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불편한 티를 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가 그것은 금치고 목록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서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런 말 쓰지 않고요. 우리는 어차피 사함받은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께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긍휼의 여김을 받고 그리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입이 만 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찬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찬양과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스물스물 올라오는 어딘가에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버려둡니다. 버려둠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이지만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불편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마음, 찬양할 수 없는 마음은 목사 아니라 대제사장 아니라 베드로 아니라 누구라고 해도 천사라고 해도 버려두는 것입니다. 버려두고 가세요. 버려두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금 같은 마음, 순전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늘 구름 끼고 또 안개 끼고 그리고 뭔가 지진처럼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영성인 줄 알아요. 내가 힘들다는 것이 영성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모두 다 그것에 따라서 전전긍긍하는 것 이것은 철저히 진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마음으로 힘들다고 말하는 죄인이라도 식욕이 좋은 것을 알아요. 그리고 정욕이 있는 것을 알아요. 자기에게 좋은 것, 좋은 옷, 또 자기에게 좋은 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인색하고 하나님에게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페어하지 못하고 그리고 공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가난한 시절에 먹거리가 없는 부모들은 그러나 손님이 오면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어요. 마치 부잣집인 것처럼, 그렇죠? 먹을 것을 쌓아두고 사는 것처럼 넉넉하게 대접했습니다. 그것이 대접하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들의 삶에 궁핍하고 빈곤했을 때 누군가에게 시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던 마치 그것에 대한 빚을 갚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생일대의 손님이고 또 가장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어두움을 감추어야 해요. 감추고 또 우리 마음의 불편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엄마만 보면 무조건 투정 부리듯이 집에 들어온 아빠만 보면 뭔가 괜히 심술이 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자세로 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소는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곳이고 그 주님은 가장 귀하게 대접을 받아야 하실 분입니다. 다윗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타나신 것,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 우리의 성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늘 교제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성소 앞으로 나아감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나그네 된 삶에 평안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의심스럽고 또 불안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들의 욕심과 삶의 여정은 늘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힘들다고 말해야만 사람들은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면 언제 찬송합니까? 시와 찬송은 신령한 노래는 기회가 없는 거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제의 찬양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떤 전망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버림받은 마음은 내버려 두고 가겠습니다. 그것은 패스토럴 케어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양적인 돌봄의 대상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마음은요. 그건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교회 안에 아무리 중요한 사역자라도 버림받은 마음은 버리세요. 그건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드리면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렇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저렇게 이 신앙상담, 영적인 돌봄이라는 말이 우리 이제 20세기 말 이후에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었는데 그게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기분 맞추기 같은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관계의 금강거 치유하기 이렇게 된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근본적인 죄와 불신앙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미 치유된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을 사모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 열매를 맺어갈 때 이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힘과 면역력과 또 저항력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복음 안에서의 삶은 부흥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은 엄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냥 손수건에 파가지고 싸가지고 파묻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주인의 큰 책망이 악하고 게으르다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하고 치유하고 살피고 돌보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확산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성도로 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규모는 옛날에 쓰던 자 규빗으로 그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을 편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도량형은 물론 고대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인간적이고 생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측량의 기준을 갖기를 원하셨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성인 여기서 여기까지 놓고 키가 2m 되는 사람은 아마 좀 차이가 나겠지만 아마도 거의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40cm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높이가 120규빗이라는 건 좀 심한 거죠. 예. 그러면 48m인데요. 48m. 예. 그 성전의 지대가 아마 24m, 8m 직사각형 정도라고 본다면 높이가 48m는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기록이 살짝 지워진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 쓰여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예. 어쨌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금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변함없는 기준이 됩니다. 그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실질적인 국력이 측정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금이 성전의 순금이 600달란트가 지성소에 입혀졌다. 엄청난 거죠. 한 1200kg 정도 순금이 그렇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물론 그의 왕위를 위하여 궁궐도 같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삭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 2대. 그래서 이삭은 평안하고 형통했습니다. 평안과 형통이 성경의 모든 가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2대의 가치입니다. 예, 개척자의 신앙이 예, 그 믿음의 정금과 같은 믿음을 시험받고 연단받는 그게 개척자의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그 2대는 바로 그 열매가 어떠한지를 입증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죠? 예.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고 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면 그 다음 때는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좋은 하나님인지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의뢰하고 주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을 지키고 그랬더니 우리 자녀 때에 가서는 아주 시련이 끝도 없더라. 이것은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아요. 성경적인 원리와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형통했습니다. 우물을 파면 물이 터져 나왔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삭의 말년이 약간 희미해요. 왜냐하면 형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지고 예, 개척자의 신앙은요 막 이 막판이 될수록 정신이 바짝바짝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야곱은 마지막에 정신이 바짝바짝 들고 영안이 밝아졌고요. 예,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막판에 갈수록 눈이 청청하고 흐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 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때에 가면요, 예, 평안과 형통을 누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개척자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전대의 믿음에 의해서 훈짐해 가는 자동차입니까? 예,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개척자적인 신앙이라고 생각돼요. 예, 그 다음 때에는 여러분이 믿음에 정말 견고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평안함을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게 물론 하나님을 덜어 믿고 적당하게 믿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계승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계승합니다. 열왕기에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기록하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통일왕국의 군주가 다음 왕을 계승한다는 것은 피비린내라는 예, 그런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왜냐하면 그의 사명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 성전은 곧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배가 그 나라의 가장 귀중한 일이 된다는 것을 드러낼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필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는 꾀가 아니고요. 눈치 보는 게 지혜가 아니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중간에서 중심 잡는 게 지혜가 아니고 지혜는 관찰하는 힘입니다. 관찰하는 힘, 지혜. 꾀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솔로몬은 그 능력을 받았고 또 그래서 그런 평화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또 통합하는 그런 평화의 역할을 솔로몬은 감당했습니다. 물론 그는 완전하지 않고 그래서 부작용도 많았고 그래서 아내들을 많이 두고 후궁을 많이 두는 그래서 나중에 영안이 흐려지는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이 역대기는 그 점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예. 그 육신적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별로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미화했다고 보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애증했던 것들을 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싹 지워버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가서 좋은 거 이렇게 본 거 별로 그렇게 기억에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 기억도 검색대를 지날 텐데 그거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세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 그리고 내가 엄청나게 화나고 고통받았던 거. 목사님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알아야 돼요. 1년 내내 그랬어요. 그거 검색대 갈 때 싹 없어질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돌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마음 고통받은 거, 오래된 거, 그거 하나님께서 싹 지워버릴 거예요. 네 인생에서 나는 그걸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우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귀한 것만, 솔로몬과 관련해서 역대기는 하나님의 메모리와 같아요. 그 메모리 안에 솔로몬의 다른 이야기들이 빠져 있습니다. 다윗의 다른 이야기들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왜곡하고 미화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됐고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부분에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 예배를 온전하게 세운 역할을 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청지기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낭실과 또 그 대전, 성소를 대전이라고, 하나님의 궁전처럼 대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그룹의 형상들이 이제 고정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에 25장 17장에 그 하나님의 장막, 성막은 이동형이었습니다. 이동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소는 거룩했고 거룩한 것과 또 이 물건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성소는 대제사장도 정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룩한 곳이었으면서도 그러나 이동할 때마다 매번 레위인들이 그걸 다 부숴가지고 조립해서 들고 다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금과 또 백향목과 잣나무로 이루어진 이 성전은 그 자체로 아무런 효험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영험도 그 성전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솔로몬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성전을 지켰느냐, 나는 다만 하나님 앞에 분향할 뿐이라, 즉 하나님을 예배할 뿐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온전한 예배가 없다면,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 백향목 순금 성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예, 헬라의 임금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한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데, 예, 그래서 마카베오 난이 일어난 그 이유가 바로 성전을 그 헬라의 임금이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전 건물은 사실은 모독당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책망할 때 그들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고 성전에 대한 예배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선지자들은 비참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비참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소를 회복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소는 다 필요 없는가? 아니라고 제가 말했죠. 내 마음의 성소만 얘기하면서 로케이션이 없는 예배, 그건 멍 때리는 거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마음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멍 때리는 아이들의 공상과 같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도 자취가 남지 않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검색하는데 레이더에 잡히잖아요. 예,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 마음의 예배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낭인이라고 불러요. 낭인이라고. 예, 좌표가 잡히지 않는 낭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예배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면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그러면 저도 구체적인 성전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그 공통점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네. 그래서 왜 그들이 성전을 잃어버렸는가? 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차라리 부셔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셨는가? 그 가운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 왕 때에 성전을 개혁하다가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예, 모세오경의 말씀이 발견되잖아요. 그들이 도대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말씀을 읽는 줄도 몰랐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전에서 불이나 피우면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에게 해주신 걸로 생각하는 예, 그들의 영악하고 교활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런 타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 되지만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 그게 쉬운 일인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출장 가는 날도 있고 아픈 날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일주일 내내 묵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적어도 한 두 번 정도는 하도록 하자. 그래서 두 번 정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1년 365일이면 일주일에 두 번 하면 100번 이상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 이것도 굉장히 옳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굉장히 책망받을 겁니다. 누구보다 한 번도 안 한 사람보다 책망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에다가 라인을 그어놓고 하나님을 홀대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정해놓지 마세요. 11절을 하기로 했는데 1년에 3분의 1밖에 안 해요. 여름에 한국 갈 때는 떼어먹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아 잊어버렸네요 하고 떼어먹는데 사실은 마음에다가 정해놓은 거예요. 예, 한 1년에 3분의 1만 하기로요. 예. 그래도 가끔 감사헌금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아, 비슷해지지 않느냐고요. 예, 이거는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예, 성도들에게 그러한 타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교환학생을 갖거나 어디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그거 가끔씩 뛰어먹지 않아요. 예. 여름이니까 좀 뛰고, 그죠? 예. 제가 어디 안 돌아다닐 때야 시험 볼 때고 그래서 아마 돈이 별로 안 들 거야. 그러니까 평소보다 한 절반만 보내. 1000파운드 보내던 거 500파운드 보내고. 여름은 좀 쉬어. 그냥 학교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대충 빵이나 먹고 살면서 그렇게 해라. 그런 부모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 친부모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렇게 대우해요. 예. 다 떼어먹고 예. 그리고 성의 표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을 뒀다 어디에다 쓰겠어요? 그렇죠. 예. 저는 그거는 옳지 않아요. 폐하지도 않고요. 나그네 된 성도가 그만큼에도 잘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네이션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은퇴한 선생님한테 선물 사들고 찾아가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회함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해로워도 변치 않고 뭐 어려운 말 할 거 없어요. 그냥 자식에게 하는 만큼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처럼 대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식도 잘 돌보지 않는 비정한 세상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식한테는 가장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처럼 대하세요. 그렇다면 변함이 없을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라고 해도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것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두로왕 후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면서 그 대신에 식량을 해마다 엄청나게 제공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로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그 다음에 가장 뛰어난 재능과 또 필요한 벌목공들과 그들을 제공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것이 하나도 미치는 장사가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래서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너네 역할을 해라.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크신 하나님이고 그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다 라고 공언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그네 된 성도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 시민으로 아직 죄 많은 세상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우리에게 올 때에 그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형을 주셔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이 모든 규격과 또 성전의 설계를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나타내셨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을 때 성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섬김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설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영향력과 권위를 가지고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니까 말씀에 힘이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복음의 DNA가 그 안에 들어있는 한 생명이 반짝반짝거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있으면 어디나 무슨 짓을 하고 있어도 된다. 그 말은 제가 틀렸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는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다윗에게 계시하셨던 곳 오르난의 타작마장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터를 헐어버리실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산돌인 것을 잊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찬양이 가장 귀하고 밝은 모습으로 말씀을 입어서 내 안에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찬양과 말씀이 내 안에 입혀지게 하자.
나의 진실함과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내 자식 소중한 줄 알듯이 하나님을 그만큼 대우하자.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